1894년 11월 25일은 동학농민혁명의 마지막 전투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원평 구밀한 전투가 벌어졌던 그런 날입니다. 적들은 게이틀링 기관총으로 무장을 하고 우리는 불을 붙여서 심지어 불을 붙여 쏴야 돼 화성총으로 대항해야 했던 그런 아픈 그런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9월 달에 제가 학교 갈 때만 해도 이렇게 그 고이란 뒤에서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잡초가 우거지고 이렇게 정돈이 안 된 느낌이 들었는데요. 세상에나 이렇게 보세요. 오늘 갔더니 이렇게 아주 산뜻한 길이 이게 깔려 있고 그 산으로 올라가는 요 언덕이 시작되는 지점은 이렇게 아주 편리한 계단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꽤 괜찮은 그런 그 편리성을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뭔가 더 둘러보고 싶은 욕심을 나게 만들 정도로 아주 깔끔한 이런 산책로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무덤 앞에서 보통 이제 우회전을 해서 이제 동학농민군 무덤으로 가는 길이 뭐 대나무를 비롯해서 온갖 잡풀로 아주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변해서 오늘 제 앞에 길을 열고 있었습니다. 참 새로운 세상에 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제법 이제 걸어서 올라가면 저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무명 농민군 안내 팻말이 눈앞에 이제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김제시에서 다녀가셨군요. 동학농민군 126주년 추모했던 그런 화분이 놓여 있어서 김제시의 손길이 다 있었습니다. 2010년에는 이미 본분은 이제 한 100여 년이 더 지났기 때문에 이제 다 소실이 됐고 그렇게 하얀 팻말로 번호로 이렇게 이 영령들이 누워 계셨었고요. 2014년도에는 제가 김제 강선홍 회원들하고 함께 1박 2일 김제 자연문화유산 투어를 다닐 때에는 이렇게 안내 팻말이 하나 이렇게 덩금하게 이제 이렇게 놓여 있었죠. 1번,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풀 속에 이렇게 이 번호로 누워 계신 영령들께 예를 갖추곤 했었습니다.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구미나 뒷산을 넘어서 어유도로 넘어가고 학수저랑 만나는 이런 이제 이 길, 이 산짝에는 꽤 여러 군데에 그런 학살당했던 농민군들의 무덤이, 큰 무덤들이 7, 8군데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지금도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넘어가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어떤 방식이든지 그 자료를 채취하고 현장을 좀 수습을 해서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거나 이야기되거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여기가 원평 구밀한 전투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공간이야.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많은 농민군이 누워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장면들을 좀 이렇게 엿볼 수 있고 기록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상징이나 표석이나 아니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이 농민군 산책길에 이 둘러쳐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내내 이 둘레길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개를 이제 넘어가면 이제 저쪽이 어느 등인가요? 이제 깔끔한 길과 그다음에 잘 다듬어진 그 논과 밭들,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보이는 것들은 아주 일반 개인 무덤이기는 합니다만은 아주 정성스럽게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무덤들도 보이고 아주 사람 사는 그런 시골의 풍치가 제대로 나는 공간을 지나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 또 원평과 구미마을로 가는 그런 안내 팻말이 이제 새롭게 붙어 있군요. 이거를 이제 넘어가면 원평 순대 원주 순대집 쪽에 그러니까 원평 터미널의 윗동네를 좀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 산책길의 여정이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바로 이제 우회전해서 내려가면 원평 이 터미널로 가게 되고 그 터미널 바로 붙어 있어서 원평 집강소로 우리는 이제 들어가서 이 원평의 동학의 역사를 우리는 한눈에 볼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열린 셈이죠.